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건강검진 결과 보는 법입니다.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결과지 가져오기로 했잖아. 애매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 내가 전에 받은 검사 결과 한번 봐봐. 보면 볼까? 질환 의심은 없어. 그치? 경계가 맞네. 경계. 아, 경계라고 얘기하니까 위험해 보는데 정상 B라고 돼 있지. 정상 B. 아, 그리고 내가 얘기를 빠뜨린 게 하나 있다. 거기에 보면은 항상 세부 항목 전에 종합 소견이 있어. 아, 그렇지. 맨 첫 페이지가 종합 소견이죠. 이 종합 소견을 봐야 되는데 이 종합 소견에서 결과적으로 질환 의심이다. 이거는 진료를 받으란 얘기고. 그래서 정상이다. 이거는 당연히 다른 병이 없었을 때를 전제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근데 문제 거기에 정상 B가 있잖아. 정상 B가 있지. 내가 이 질문을 많이 받거든. 근데 의사 입장에서도 좀 애매해. 그러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주의해라. 주의해라. 사실 첫 페이지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주의해라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 주기적인 확인을 검사. 해봐야 된다. 그럼 그 주기가 얼마냐? 왜 2년으로 했겠냐고요, 검진이. 그럼 한 2년이다? 그거 2년이야. 물론 좀 더 줄이면 1년 정도. 이런 거고, 물론 수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주기라는 게 뭐 한 달마다 이런 거 아니야. 그 정도 아니다. 내가 지금 요양병원에서 일하잖아. 내 환자 중에서 당뇨 혈당 수치가 이상하다. 조금 관찰해야겠다. 한 달에 한 번에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이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거는 주기라는 거는 검진 주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좀 더 줄이면 1년 정도에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기가 정상 B로 나왔으면은 주기적인 점검이라는 건 그 2년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받으면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뭐 병원을 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근데 혹시라도 좀 걱정이 된다. 자기가 뭐 술을 많이 마셨어. 한 1년 동안. 그러면 그럴 때는? 당연히 몸에 좀 뭔가 이상을 느끼면, 우리 맨 처음 얘기했잖아. 그렇죠. 몸에서 주는 신호를 잘 받아줘서, 그때는 진료를 봐야지. 그때는 진료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주기적인 검진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혈압 같은 경우에 티불면은 약국에도 혈압계 될 수 있잖아. 심지어는 뭐, 물론 이건 수도권 지역이지만 지하철 같은 데도 혈압계 이제 재는 곳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참고해서 자기 혈압을 이제 체크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주기적으로 확인해라. 두 번째, 근데 그 확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된다는 거야. 관리, 적극적인 관리 써 있습니다. 관리 내용은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 근데 기본적으로 내용은 똑같아. 첫째, 운동. 운동.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숨이 가쁠 정도. 그러면 그래서 대개는 가볍게 뛰거나 아니면 빠른 걸음? 빠른 걸음이 그렇거든. 그래서 빠른 걸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운동 효과는 되게 48시간 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이라서 월화수 몰아서 하는 건 아니야. 월수금이야. 월수금. 이 얘기는 뭐 다음에 또 하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월화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 효과는 목요일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금요일날 또 해야지. 주 3회라서 주 3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 5번이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거지. 최소 3번이라는 거죠. 매일 하면 더 좋지. 이건 최하. 그 다음에 저염식이. 짜게 먹으면 짜게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야채 많이 먹어라. 채소. 채소. 채소 많이 먹으라는 거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해야 되는 건데 내가 UPD 결과를 봤거든. 이거 여기서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보여줘도 돼. 근데 지금 보면은 정상비가 뭐였냐면 비만이 정상비야. 그다음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있고 총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비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목표를 하나 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목표. 정해주면 좋지. 지금 체중이 71kg, 아이고. 아, 이게 되나? 어쨌든, 체중이, 으야. 이건데, 이건데, 딱 아래놓고. 체중의 10% 감량을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체중의 10% 감량? 1차 목표는 5% 감량. 그러면, 지금 이게 10% 감량이 지금 7kg거든? 네. 전체 체중 모르지 마. 아무튼 10%가 지금 7kg야.
4kg 감량. 현재 체중의 4kg 감량을 목표로 하면 아까 봤던 그 정상비가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요즘 그래서 뭐 인터넷 보면 대사증후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죠. 예, 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 병이 각각 따로 있는 병이 아니라 사실은 몸에 어떤 상태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병들을 다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이거든. 실제로 그게 좀 통용이 되고 이게 통용되는 분들의 특징은 약간 비만인 분들 현재 체중의 10%를 감량하는 거는 표현하자면 내가 이제 환자들한테 하는 표현은 혈압약 하나 먹는 것과 똑같다. 효과 굉장히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느끼고 그래서 그러니까 반할 또는 한할 뭐 이렇게 좀 약간 조심스럽게 내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뭐 근거는 뭐 검사해본 건 없지. 연구 이런 연구는 없어. 그렇지만 대체로 그렇게 효과가 나는 게 보이는 거고. 아니 그런데 내 친구 중에 이제 뭐 고지혈증이나 이렇게 뭐 당뇨, 뭐 고혈압 이렇게 겪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체중을 많이 뺐어. 그랬더니 약을 줄여주더라고. 아 실제 그래. 아,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목표로 아까 말했던 운동과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게 좋다는 거고 이제 불규칙한 수면이 있는 경우는 수면을 좀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혈압이나 이런 데 좋거든. 뭐든지 신경 쓸 일이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은 올라가. 어쨌든 조심하라는 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 목표를 세울 때는 사실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UPD는 체중을 1차 5%. 1차 5%. 최종적으로는 10% 감량을 목표로 해보자. 그러면 아마 수치들이 정상 뒤에서 정상으로 A로 다 갈 것 같아. 아, 1차는 5% 감량, 최종은 10% 감량. 그럼 다음 건강검진이 있는 때까지 하면 되는 건가? 2년? 아, 그 2년은 너무 길잖아. 아니, 물론 이게 체중 감량은 서서히 하면 좋아. 왜냐면 서서히 하는 게 몸에 무리가 안 가거든. 그래서 좋긴 한데 생각에는 그 정도면 6에서 12개월 내에 목표로 삼으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그 이후에는 유지. 이런 개념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제가 한번 도전해보는 걸 또 찍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난 더 얘기하고 싶은데 UPD는 지금 비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 마르신 분 체중이나 이런 비만 쪽은 정상 A야. 그런데 혈압이 높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런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먼저 내가 해보겠다는 것보다는 먼저 조금 진료를 보거나 가까운 어떤 이제 의료인이 있다면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아까도 봤지만 생활습관 교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거든. 비만이 아니신 분이 이렇다는 거는 사실은 몸에서 그런 소인이 일 경우가 더 많거든.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능한 임닥터가 옆에 감사합니다. 친구로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또 사람마다 이 검사 결과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정상비도 다양한 그 양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래서 솔직히 고민이 된 거야 나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오늘 이거 본다고 하는데 고민이 됐었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검진이 좀 문제가 이제 검사 유지인 거지. 그 결과지를 띡 우편으로 보내. 그렇지. 그럼 이걸 보고 나는 우리 식구들 건너 친척들 뭐 아는 지인들 다 연락 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연락하시는 이게, 분들이 질환 의심이 나와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정상 B 뭐 이런 게 나와서 그런 것도 많지.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검사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좀 많거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어떤 주치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처럼 아픈 사람만 병원에 간 다음에 주로 그 의사한테 진료받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일정한 지역 주민 대상으로 주치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검사 결과를 물어보러 갈 수 있겠지. 그런 게 좀 아쉽고 또 요즘은 또 IT가 발전했으니까 하다못해 이제 공단에서 각각 이상에서 어떤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정보를 동영상이라든가 짧게 이렇게라도 해서 뭐 요즘 QR코드 있잖아 이런 거라도 확인할 수 있게 최소한의 그런 거라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지 그런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검진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효과가 있느냐 더 그런 걸 많이 느낄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나는 주치 제도가 안 돼 있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거고요.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이제 주치 제도가 없는데요. 그 주치 제도가 생길 때까지는 저희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을 주치이다 생각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